여건입니다. 자, 뭐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네. 뭐 낮은 스페셜리스트에 또 두 명의 선수가 캐릭터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점검 무대가 이번 무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리볼트는 평소 실력이 많은 선수들이 인정하는 선수들이지만 중요한 건 방송 무대 경험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또 이변 그리고 일방적인 승부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비조 첫 번째 경기를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이 살아나면서 또 다른 주인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현장 여러분들 안내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바람같은 전설이 펼쳐진다. 사나이란 꿈을 좇을 때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법. 주먹을 들었으면 목숨까지 걸어라. 사나이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테켄 크래쉬. 오늘의 주인공을 여러분의 큰 박수 함성으로 불러보겠습니다. 1피츠 지난 시즌 쓰라린 아픔을 딛고 마음속의 파도를 잠재웠다. 사나이의 맹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최고의 멤버와 최고의 실력만을 고집하는 무적의 전홍성 낮의 스페셜리스트. 낮의 천자월드 소속 네오의 한쿠마, 아버키의 JDCR, 스티브의 레인. 이 피츠 이변이라는 수식어는 거부한다. 눈앞을 막 가로막는 자들을 모조리 제압했던 예선전의 기억. 이 세상에 우리가 넘지 못하는 병은 없다. 오늘 남은 주먹으로 지켜낸 창원의 자존심 리볼트. 창원 엔터게임장 주어서 리리의 안나수이, 진의 오렌지, 스티브의 뚜엉. 승자전에 올라갈 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지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첫 번째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무대의 느낌이 크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목표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예, 낮은 스페셜리스트와 리볼트, 정말 경험적인 차이가 엄청난 두 팀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리볼트 입장에서는 예선전의 기억을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엔사 입장에서는 아예 낮은 스페셜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하겠죠, 분명히. 자, 일단 선봉인 한쿠마 한동훈 선수인데요. 네. 일단 레오를 다시 한번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시즌 사실 실패라면 실패인데 사실 쿠마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자체도 고민을 좀 많이 했다. 네. 쿠마로 다시 돌아갈까 하지만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레오를 보여주겠다는 어떤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요. 자, 이들 상대한 리볼트 선봉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리볼트 선봉 누군가요? 선봉 볼까요? 아, 뚜엉 선수가 나오는데요. 야, 예선전과는 다른 엔트리 제출. 그렇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장 카드였고, 대장이란 건 뭡니까? 가장 잘하는 선수가 대장열로 보통 나오게 되는데, 아,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간단한 스티브입니다. 뚜엉 박성원 선수가 이제 선봉으로 나오는데, 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이트 데빙 선수였던 그 느낌과 좀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단단한 네. 그런 느낌의 스티브예요. 아무래도 교류가 좀 많이 돼 있고 공격적이긴 합니다만 수비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인데 서울 상대로도 스티브가 많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적응력이 많거든요. 이 팀이 낮은 패널리스트가 자, 같은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느낌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과연 어떤 시작에 첫 단추가 꿰질지 선봉이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맵을 고를 거고 맵이 골라졌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볼 때 지난 시즌에 파이팅 데빌리 선수랑 한동훈 선수가 붙었던 그런 맵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똑같아요. 맵은 똑같습니다. 복장도 거의 비슷하고 한쿠바 선수와 파이팅 데빌리 선수가 만났던 그 선수가 이번에 뚜엉 선수가 이번에 만나게 되는데 스타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보죠. 네. 자, 일단 부부 자세로 처음에 풀어봅니다만 네. 뚜엉 선수의 스티브 자체가 좀 콤보의 어떤 단점도 드러냈지만 네. 그 다양함, 그렇죠. 공격 패턴은 좋았었거든요. 이거 지금 부부에서 번난차 한번 노려봤습니다. 맞지 않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수비가 좋다는 거 입증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매너 포벤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쿠바 선수야 여러 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딜레이 캐치 그리고 네.
동체 시력이 너무 좋은 선수라서 잘 안 놓치거든요. 그렇죠. 지금 후조 때 두 번 때렸습니다. 막 세 번째 이글 크로 맞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또 후조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결정적인 게 없어요 서로. 자 일단 큰 거 한방울 이런 거 지금 노려내는데 더티 스매시. 자 여기서 달려 들어가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자 분명히 아 스카이어링 수가 있죠. 두 번 마무리 여기서 감소 스카이어링이 들어가는군요. 전체적인 공격이었고 한 판을 이겼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야. 이런 포인트 하나가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저 스카이어링은 긴장을 날려버리는 완전 날려버렸죠. 그리고 완전 당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쿠바 선수는 원래 전 첫 방송 되면은 좀 안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인데 뭐? 야 이거 콤보 볼까요? 콤보까지 극복이 되고 벽에서 네. 콤보 좋고요. 콤보 지금 알맞게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 하지만 지금 한쿠마도 들키 좋아요. 자 역시나 보고 맞춰서 때리는 플레이가 한쿠마가 가장 큰 힘이고요. 말도 안 되게 달았어요 지금요. 한번 때려서 뿌이대요. 자 역시나 급하네요. 실수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한쿠마거든요. 그렇죠. 마무리되죠. 이제 타이의 성과입니다. 그 드래곤이 한번 때렸을 뿐인데 에너지 거의 절반을 뽑아냈고 말도 안 되는 콤보 때렸기 때문에 지금 놀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딱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네. 터치면 네. 손이 어치면 바로 드래곤이 올라옵니다. 그럼 떠요. 그렇죠. 언제 벽까지 갈고 콤보시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죠. 0.1초의 뭐 그런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때리는 그런 모습. 지금 뚜렁 선수는 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자 카운트 됐죠. 카운트 내면서 콤보 볼까요? 콤보 콤보 잘 때렸어요. 자 좋아요 좋아요. 벽에서 벽에서 한 방 투바타 어깨 밀쳐주고 탱카운트 풀죠. 풀줍니다. 너 이거 무리수 들어갔네요. 여기서 역전 순식간에 나가죠. 아 자, 잘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그래도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모습 한구만. 자 구멍 끊어주고 드래곤이 길게 깔끔하고요. 바닥이 안 부서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맵에서. 자 일단 드래곤이 이거 절대 안 돼주는 한구만이에요. 한 방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레이캐치 이들 프로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야 이건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네 한구만 선수는 좀 경솔했었고 이걸 맞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야, 극적인 순간에 막아내고 딜레이캐치 꼼꼼하게 넣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잖아요. 동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고 닦았다는 거죠. 원래 최고의 정상 자리를 놓치기가 더 힘든 겁니다. 그렇죠.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네. 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수영 선수는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요. 자, 한국 선수는 지금 무리하면서까지 때리고 있는 모습이지 자, 결코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역시나 레오가 벽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기선대가 강하게 뛰었네. 네, 지금 자, 근데 카운터 나면 또 오르면 콤보 잘 뛰고요. 저 뒷면에서 잘 뛰었어요 지금. 한 방인데요. 한 방 한 방. 자 레이지 레이지 한 방 한 방 쌍 네 개 들어갔대. 카운트 스매시 뚜벅이 개막등 적금도 잡을 치는데요. 네, 아, 지금 합방했어요. 버티 스매시가 들어왔군요. 그리고 케이스라고 멈추고 노림수에서 할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할까? 이거 하면 막힐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결단을 내렸는데 성공을 했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두 멤버 캐릭터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만큼은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범 무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길게 길게 레퍼토리를 한쿠마 선수가 성공해서 만들어줬어야 했어요. 이겼어야 되는 경기죠. 이거나 네, 나지 스페셜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고 네, 뭐 딜이라든가 이런 캐릭 한쿠마 선수가 이해도 정말 높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다음 엔트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중요 봅니다. 잡다킬 나왔어요. 일단 잡다킬이 JDCR로 이제 아이디를 바꿨는데 김현지 선수가 나오는데 그렇죠. 자 이 선수가 또 헤이아치 할 때는 정말 단단하고 귀신권 뭐 죽여줬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암호킹이라는 거예요. 암호킹 문제는 암호킹이라는 거죠. 물론 말고도 로얄 럼버에서 이벤트 전에서 간다 강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스티브란 캐릭이 뭡니까? 잡다킬 선수한테 가장 곤란한 캐릭이거든요. 정말 예, 저돌적인 그런 모습, 지금 뚜벅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는 잡다킬 선수가 JDCR 선수가 보여준 이런 캐릭을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딱 만났어요. 상성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뒤에서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싹 찌른다.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왔던 게 스카이엠의 도트 스미시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스티브스 유저들이 얘기하는 건 몸을 걸 때만 반드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함에 골라버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과서에는 네. 사용상 주의가 붙어야 되는 네. 뭐 그런 기술들을 그러니까 안 되면 써야 되는 거죠. 네, 정말로 중요할 때 그걸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과연 이제 최고의 방패 절대방어 JDCR 선수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될지 보죠. 분명히 안전하게 갈 겁니다. 문제는 안전하게 가는 걸 뚜벅 선수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때렸죠? 자, 먼저 때리고 자, 저런 싸움 가면 스티브가 절대 불리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레이저 블록까지 때려놓고 네. 언제든지 그렇죠. 강수를 지금 난 넣을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뚜벅 선수가요. 자, 우치 메시지 나쁘진 않았고요. 하지만 짠발로 계속해서 잡기 열리는 거 보세요. 원래 안 열리는 선수인데 자, 잡기를 네. 정말 잘 푸는 게 JDCR이거든요. 그렇죠. 성공 걸렸어요, 잡기를요. 자,
자, 그래도 침착함이 아직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웨이브 웨이브 치면서 붙었습니다만 네. 재미를 못 봤고. 자, 자, 지나요? 자, 마지막 스매시. 야, 스매시 제대로 타이밍 노렸네요. 네, 블랙 스매시. 이거 한 방이 있는 선수. 자, 나 그거 주고 그렇습니다. 기상신기전에서 마무리. 아, 그래도 거의 지금 예, 거의 한 7분까지 넘어갔을 뻔했었는데 그래도 제디자. 예, 그래도 김현진. 역시 김현진은 김현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야, 잡기 자신이 가장 최고의 능력치를 원래 풀어내는 네. 잡기를 풀어내는 능력치인데 그렇죠. 그걸 풀면 당연히 당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볼트 팀의 선수 입장에서는 긴장 어느 정도 풀린 게 맞습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예, 누가 더 침착하냐 그 싸움인데 아 그래도 제이디스 선수 김현진 선수가 나쁘지가 않네요. 역시나 잘하네요. 자 그리고 잡기는 네. 다시 한번 내줍니다만 이미 체력 차이가 많이 나고 네, 많이 났어요. 달가볶이 싸움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기 싸움이 패링 패링은 좋았어요. 네. 자 아. 하지만 바로 이제 일어나면서 마무리 치워버리네요. 야 1라운드를 이겼어야 했던 걸 못 이겼고 그 다음에 예, 갈리 정말 예, 경험치가 뭔지 예, 갈록이 뭔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카운터가 나야 돼요. 원래 스티브한테는 카운터가 나오나 카운터가 막기 싫으면 움직임이 움츠러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키스매시나 스카이가 들어가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제 가장 쉽고 빠른 게 킥 카운터죠. 그렇죠. 그런 것들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지만 자 원의 파워가 좀 다시 한번 일회적으로 강조합니다. 네 크리시디 우기랑 킥 카운터 그리고 풀잭까지 예, 자 카운터 갔어요. 그러니까 놔둬야 돼요. 자, 이렇게 나면 품어봐야죠. 품어봐야죠. 잘 때리고요. 이 다음에 한 방, 그렇죠. 이러면 안 가면 돼요. 안 가면서 방어를 구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는 걸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노려주면 되는 거고요. 네. 자, JD 찬 선수 이렇게 원래 방어에 특화됐지 공격의 실마리는 정말로 잘 쓰는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저 에너지. 야, 연주택기 들어가는데. 자, 하나 볼까요? 두 번. 두 번. 네, 두 번에서 마무리되고요. 원래 세 번에서 두 번까지 있는데 두 번짜리로 지금 마무리됐고요. 잡기 잘 풀어요. 마법 풀었어요. 아, 시간이 없는데요. 데미지 큰 잡기를 내줍니다. 비슷하면 이러면 또. 자, 다시 한번 잡기. 요번에도 똑같은 잡기. 계속해서 시간을 걸고요. 두번 쉬운 거 때리겠죠? 자, 충분히 길게 때리고 시간 끌면 되거든요. 시간. 시간 되었어요.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은 시오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었고 아 정말 이 선수 아니면 이 타이밍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정도예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나한테 오겠지라는 생각을 네, 하고 블랙스를 씌웠는데 그렇죠. 그게 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분위기가 이어져요. 지금도 강수 넣는데 잘 바로 일어나서 또 위험했어요. 네 그렇죠. 자 저런 데미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강수는 안 통하네요. 역시나 제이시안 그렇죠. 선수에게는 무리수는 잘 안 통합니다. 자 가위가 먹긴 하는데 이거 한방 네, 훅 갑니다. 자, 저런 거 맞게 되면 가랑비냐 아니면 굵직굵직한 퀵이 나오는데 나왔어요. 아, 근데 콤보가 좀 약했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때려줬어야 되는데 아, 콤보 자신의 단점 영상 한번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더티 스매시 한번 타이밍 잡을 겁니다. 자, 레이지 한번 잡죠. 더티라던가 네. 스카이아이라던가 뭐 이래저 블로라던가 분명히 강수를 띌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자, 10초 정도 거기서 맞아. 맞고 자, 한 방 마지막 한 방 시간 10초 자, 맞아, 한 방 더 딛게 못하고 야, 김현진 선수도 중요할 때 딛게를 못하네요. 예, 딛게 얼마나 긴장된 상태면은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잘하긴 했습니다만 리버트 팀의 선전이 워낙에 거세고 지금 예선전의 그런 기운을 어느 정도 뚜렁 선수가 포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선봉교 싸움을 이겼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암호킹 그동안 공개된 어떤 그 데이터가 적었던 JDC의 선수의 암호킹을 불러내서만 맛을 봤다라는 거 네. 충분히 리볼트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뚜렁 선수의 성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뚜렁 선수는 거의 할 만큼 했고 이 다음 선수는 안나수의 선수가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 이 선수 역시 캐논에 대한 그런 예 정말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캐논 캐논과 패턴에 대한 달인이거든. 그걸 아마 보여줄 겁니다. 오늘. 자, 바로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요. 예. 어떤 식의 암호킹이다. 네. 자,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건 안나수의 조은석 선수인데요. 자, 이 선수가 어떤 백플립을 하는 건 심리전이라던가. 그리고 캐논, 강력한 강수도 다 잘 두는 리드거든요. 이런 선수가 정말 예. 김현진 선수한테 골치 아픈 선수들인데 딱 그렇게 어떻게 또 만났어요, 오늘.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맵을 분명히 동맥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야죠. 예, 딜인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병맵을 정말 네, 효과적인 병맵을 골라줘야 돼요. 볼까요? 무한을 가긴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 조절이 아무 예, 자타케링 선수가 너무 좋거든요. 무빙이 좋잖아요. 그렇죠. 무빙이. 그렇죠. 예. 철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팀이 낮은 스페셜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기만 놓고 보면은 레저렉션보다 그 위라는 평가를 받는 게 낮은 그렇죠. 스페셜리스트예요. 그 중에서도 예. 가장 으뜸인 게 누굽니까? 김현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레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네. 절대 방어, 기본기
보고 맞춰 나오는 플레이 이런 거 다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벽을 골랐다는 건 분명히 패턴이고 바닥까지 부서지는 맵을 골랐다는 건 뒤돌기 자세에서 템페스트 한번 심어주는 모습, 훅스매시에서 짬발. 자, 일단 안나수이 선수의 리드는 뒤돌기 자세에 파생되는 기술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충분히 인지선다를 볼 수가 있고요. 자, 훅스매시로. 자, 밝기까지 들어가죠. 네, 훅스매시가 횡을 잡아주거든요. 계속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한테 딜키가 있거든요. 딜레키 쳐줘야 됩니다. 자, 분명히 캐논이라던가 뭐 에델바이스라던가 네. 강수는 있는데. 그렇죠. 자, 그걸 어느 템에 넣느냐. 일단 간 보려고 웨이브만 치셨어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데요. 자, 베턴 하나 또 한 방 나올 수 있어요. 베턴 하나 있나요? 자, 안 되네요. 예. 계속 손을 뻗지 못하게 갈가먹고 끝을 내버리는 제이디시아 선수입니다. 네, 김현진 선수도 그걸 아는 게 패턴이 있을까봐 정말 조심하는 거고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네. 아마 예선전 준다면 그런 느낌이에요. 네. 큰건 오는구나. 네. 이러면서 큰건 방으로 역전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안남순이 같은 경우는 훅스매시라든가 지금 랠리어트 그런 호밍 기술을 많이 쓴다는 거를 예상하고 움직이지 말고 막으면서 좋아요. 자, 내려찍고 돌아주면서 기회 잡죠. 뒤돌기에서 아니까 아니라는 건데 옆으로 잘 굴르네요. 자, 정말 잘 끊었죠. 저거는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온 게 중요한 건데 알게 되면 선방했습니다. 선방. 그렇소. 자, 하단 걸어주면 다시 한번 하단. 네. 자, 짠손 잡기 잘 푸네요. 예. 어느 정도 컨디션은 또 제디시아 찾은 모습인데. 자, 내려찍고 너무 잘 쳤어요. 오히려 타격기만으로도 네. 기동기만으로도 자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거 완전 창과 방패의 대결을 정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 명은 맞고 계속해서 자잘한 공격 그리고 한 명은 정말 훅가는 공격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안나수의 선수는 변화 끝에 몰리면 캐논이라든가 장수를 줄 거예요. 그렇죠. 그 전 가운데 기본기를 이렇게 1대1 맞춰놓으면 기본 조성까지죠. 네. 지금 자, 하단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만 저런 하단이요. 막히면 정말 아프거든요. 자, 샤이니 들어갔고 네. 체력포스 바닥입니다. 자, 백플립은 절대 안 맞죠. 자, 상대 근접을 예상하는 백플립을 견제라는 건데. 네, 그렇게. 자, 커피 나오죠. 근접이 나오죠. 자, 낙포, 섣불리 못 찍어요. 낙포 칠 수가 없죠. 그렇죠. 페이스타임이 들어가거든요. 패턴 막혔고. 네. 자, 집단. 자, 레이지에서. 한 방. 레이지 한 방. 집단. 일단 집단. 막아봐. 집단. 10단을 엔진을 쳤어야 되고 3타에서 반격하거나 이랬어야 했는데 이 선수가 좀 웃네요. 네. 네. 아 근데 이거는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이가 없겠죠. 네. 10단 콤보 2개 10단은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2개를 쓰긴 합니다. 맞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많이 못 봤던 10단이었는데 저희. 네. 자, 이번에는 플렉스매시 그렇죠. 잘 때리고요. 지금 분위기가 기운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다 잡을 수 있느냐. 중요한 건 쉬운 팀이 아니에요. 리볼트가. 그렇죠. 예선전 기적적으로. 예선전 부담 좀 느껴야 되고요. 자, 돌아줍니다. 뒤에 뒤돌기 들어가 뱉어. 자, 뱉어. 나이스. 가해도 되고. 엔델바스에서. 그렇게. 바운드 안 되긴 하네. 이대 켜나요? 한 방. 네, 이겁니다. 지금 바운드 됐으면 졌어요. 1mm 차이로 바운드 안 된 거고. 다 이겼던 거 놓친 건데. 어쨌든 2대1까지 왔고. 아, 이거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예. 더 재밌는 거, 이 양 팀의 대장의 전투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대장을 불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승 1위를 갖고 있는 메인이기 때문에. 자, 코킥. 자. 1차례 맞았고. 하단 안 맞는 거 알았죠. 이제 하단 계속 갑니다. 자, 엔델바이스! 열렸어요! 엔델바이스! 작업팀이다! 작업팀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 잡게 된대요, 안다수이! 자, 됐다! 지금 거의 일어나고 있고 남은 건 레인밖에 없는 레인도 스티브예요. 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분명히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걔는 아니면 에델바이스. 네. 결국 마지막에 터지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총매니저 역할을 한 건 수영 선수부터 시작한 거지만 식당 공부가 유효했고 그걸 맞게 되니까 정신이 잃었거든요. 그거. 자, 뭔가 박형규에서 말씀대로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네. 하단 버리는 거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에델바이스라는 거를 미리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레인 선수는 지금 이거는 레인 선수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게임 안 하겠다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지금 나온 것 자체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거죠. 이 선수 자, 레인 홍선표 선수가 나오는데 과연 이 상황이 다승 1위를 위한 네. 그런 경기 출전이 될지 그렇죠. 말 그대로 대이변입니다.
있을지 모릅니다. 아, 자, 이번에 스티브란 말이에요. 네, 시즌 지금 6번 지나갔는데요. 더 이상 약팀은 없습니다. 오늘 보시면 사실 오늘 작태팀은 한꺼번에 누가 올킬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팀이다라고 예상하셨겠지만 결과는 지금 아니거든요. 물리고 있는 건 나진이에요. 나진 스페셜리스트가 물리고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잘하는 거는 다 인정하죠. 그런데 네. 방송 무대는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야, 세 명 다 진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내일을 팀 불러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나진은 물론 돌격 히어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 방송과 이 방송은 그 다르죠. 네, 완전 그 다른데. 자, 지금 맵을 랜덤으로 골랐나요? 200마리 맵이 나왔는데 지금 안나수 선수는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요, 오렌지 믿고 던질 수가 있어요. 제 몸 던져서 같이 잡고 갈 수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리볼트 대장 또 노멀진. 네. 뭐 진의 어떤 뭐 재발견을 보여줄 겁니다. 잠시 후에 나온다면요. 네. 자, 이것도 쉬운 싸움 아닐 텐데요. 레인 선수 물론 스티브로 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바로 이제 카운터 때려놓고. 네. 아, 좋죠. 깔끔하네요. 시리죠. 좋죠. 아, 잘 걸었어요. 그리고요, 레인. 네. 야, 흔들리지 않아. 계속 거는 심리적 계속 거는데요. 진짜 무엇보다도 움직임이 확실히 무겁네요. 네. 레인. 아, 안전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스티브랑 다릅니다. 네. 원래 그렇죠. 스티브는 기토 카운터나 카운터 큰 걸 노리기 때문에 앞뒤로 많이 움직여주는데 그렇죠. 레인 선수는 바로 반시계. 네. 미겔 때부터 그랬거든요. 반시계, 뭐 드라고, 네. 라스, 네. 진짜 횡을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뭐 일부에서 뭐 스케이트 탄다 그러죠. 정말 예, 움직임 정말 좋아요. 네, 보시면 정말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레인 선수. 그렇죠. 그리고 릴이랑 할 때 반시계를 하는 거는 정말 예, 정석이죠. 네. 철권 교과서가 있다면 그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릴이 상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계속 앞뒤로 움직여 중앙을 꺾어주는데. 그렇죠. 자, 이번에 백플립 변기 통했어요. 이거 낙죠. 지금 패턴 낙죠. 낙죠. 이건 네, 이거 계속 나는 거. 낙고 안 치면 백플립 계속 들어가고 낙고 치면 필살기까지 들어가는. 자, 필살기가 백플립에 인지선다라. 네. 네, 정말 무섭게 인지선인데. 그렇죠. 자, 하지만 레인 선수가 체력이 남았기 때문에 끝내고요. 네. 레인 몰라요. 자, 아직 레인 끝자락. 이거 괜히 만졌어요. 레인지에서 계속. 이거 괜히 만졌어요. 지나면은 레인이 안도치죠. 이거 괜히 만들어졌죠. 마무리 레인 선수 거든요. 이대호입니다. 레인이 만들어준 걸 완전히 원했고 그 원하는 거를 지금에서야 알았을 겁니다. 네, 이긴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레인이 대장이고 왜 다승일이고 왜 스티브로 나왔는지는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걸 때리라고 가만히 있었구나. 네. 정말 이제 요즘에 레이지 개선을 다 하거든요, 선수들이. 그렇죠. 자, 이제 완전 예, 소위 말해서 말렸죠. 이건 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까 전에 끝냈을 때 한 번에 타이밍 있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방금도 네. 알트로 되어 하다 한번 안방을 봤는데 네. 손도 막히고. 그렇죠. 자, 지금 뭐든지 압박하면서 아직까지 체력 이제 처음을 뺐어요. 네, 뺐습니다만 또 하필 또 맵도 맵이고 상대도 상대고. 자, 자, 한번 이 패턴 그거 만약에 이 패턴 들어간다면 몰라요. 하지만 자, 템페스트에서 이어졌던 예. 이번 콤보가 그렇죠. 다시 한번 템페스트 끝났죠. 막혔고 네. 딜레이 캐치 마무리. 대장 자, 갑니다. 역시나 레인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예. 3대1 셧아웃. 역시나 대장을 또 불러내는 레인이네요. 아, 정말 이 대결이 흥미가 되는 게 정말 이 진의 재발견이라고 불렀는 이 오렌지 선수가 이기면 진짜 재발견하는 거고 예, 정말 화끈하게 한번 갈 수 있을지. 근데 스티브 대 진은 괜찮거든요. 자, 예선 때부터 정말 파란을 일으켰고 많은 팬 여러분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겠던 바로 진이 있습니다. 네. 매번 무대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노멀 진이 아니라 드디어 네. 진의 재발견을 보여줄 오렌지 정지영 선수예요. 네, 전적이 없죠. 전적이 없다는 건 이 선수는 정말 예, 데이터가 없다는 건데 예선전 경기에서 봤을 때는 이 선수의 뭐 강한 춤을 보였습니다. 다만 분명히 패턴이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일단 표정에서도 긴장이 안 보여요. 네. 역시나 진으로서 모든 끝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2대1까지 왔으면 팀원들이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엔트리 순서를 바꿔서 노멀진 오랜 선수가 대장으로 오고 레인을 겨냥한 엔트리를 가능성이 높고 일단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은 리볼트가 바랬던 그림이에요. 거의 바랬던 그림이고 레인은 바라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건 사실 우승권을 넘보는 이런 팀이 예, 정말 레저리스 정말 후딱 갔잖아요. 근데 이런 좀 위기 체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또 진 고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연습이 돼야 파이가 되는데 네. 자, 반면에 스티브 유전 정말 많고 또 같은 팀에 뚜엉 스티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선수 스티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앞발차기라든가 해피 중단 찌르기가 하우 선수가 보여주는 늑단계수 같은 기술이 진도 존재하고요. 정중선 찌르기라든가 정말 기본기만큼은 탄탄한데 레인의 기본기와 오렌지의 기본기가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 역시나 갈가먹기 서로 이렇게 네. 한 대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장군벙군 했죠. 자, 계속 이렇게 한 대씩. 그렇죠. 자, 두 명이 셀이 비슷해요 지금. 그렇죠. 거의 에너지도 비슷해요. 맞고 때리고 주말자리에서 계속 막역해. 때리는군.
지금 만약에 컵킥을 하는 순간에 횡신을 했었잖아요. 반시크가 만약에 떴다면 1대0은 오렌지가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자, 역시나 그 찰나의 기회. 신내년이 분명 승패를 가르는데. 네. 자, 일단 갈가먹기 싸면서 오렌 선수가 빌리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한 방을 레인이 잘 잡아. 요번에 못 잡았죠. 자, 됐고. 나우에서. 나우에서. 구. 자, 때렸죠, 때렸죠. 바운드 아프죠? 많이 아프죠? 콤보 들어간 거 보세요. 자, 내려찍고. 하지만 이건 좀 자연스럽게 위닉하게는 레인이네요. 형, 금방까지 갈 겁니다. 패턴 들어가겠죠. 몰아 붙이면서. 그렇죠. 패턴. 강수도 씁니다만 맞지 않고. 자, 이거, 자, 이거 자, 너무 강수네요. 캐치, 딜레이 캐치. 너무 강수네요. 자, 방금 기다린 분도 우리 선수가 따라갑니다. 1대1 타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태예요. 레인 선수가 상대방이 긴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강수를 뿌렸습니다만 정말 뿌린 게 돼버렸고 이렇게 되면 제로 날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메인 선수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직접 차려가야겠다. 그렇죠. 예, 받아쳐야겠다. 네. 시계에서 말리게 한다 그러는데 말리게 해서 될 상대가 아닙니다. 자, 일단 잡기 걸어봤습니다. 잡기는 풀지 못한 오렌지 선수입니다. 네. 자, 이런 거 안 걸려주죠. 자, 원투원 좋고요. 자, 뭐 스팀을 상대할 때 항상 카운터 나는 것만 조심하자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자, 일단 갈가먹기도 강한 레인이거든요. 그렇죠. 자, 한 방인데요. 못 참으면 집니다. 자, 네, 원투 원투를 먼저 집어넣으면서 이대로 앞서 나가는 레인. 지금 반시계를 계속한다는 건 행진 중단 찌르기, 극단 기술과 비슷한 진의 기술을 써줘야 돼. 왜냐면 레인수가 시계 행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인수가 정말 위대한 선수라면 이때 시계 행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수의 선택 하단을 할 수, 그렇죠, 하죠. 하는 거 보세요. 그 레인 선수가 정말 알고 시계 행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제 반시계 어떤 약했던 네. 기술을 꺼내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때려주면서 벽 근처까지 밀어넣는 오렌지 다시 한번. 자, 강수 자, 네, 올해서도 강수를 주는데요. 그렇죠. 횡신을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지금 시계행신 하는 거 보시죠. 시계행신 하잖아요. 레인은 지금 시계행신 하는 거고 시계행신 잡는 기술 하니까 멈춰있는 거고 이 싸움. 자, 잘 끊어졌어요. 기다렸다 잘 끊어졌죠. 한 방인데 자, 자, 일어나고 진료도 좋아요. 2대1 가나요? 자, 이때 가는 분위기가 1대1입니다. 자, 동그라미에서 싸움을 만드는데요, 레인한테. 레인은 원투 싸움이랑 하단 싸움을 충분히 걸었는데 오렌지 선수는 지금 맞볼 작전 났고 오렌지 선수가 지금 뭘 안 했냐면 진이 갖고 있는 어퍼라던가 하단 유를 안 걸었는데 그거를 받아치는 그 싸움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강한 기술인데 그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아, 지금 놀렸는데 실수했어요. 레인이 실수했습니다. 한번 실수했어요. 시계행신 피하고 시어코 때렸어야 되는데 못 때리는 상황. 자, 레인도 긴장을 했다는 얘긴데요. 잡기는 지금 빨려 들어가고요. 진공청소기처럼. 자, 잘 빠져나왔죠? 자, 잡게 풀어줬지만. 자, 여기서 끝내야 돼요. 자, 원투 내려찍고. 알죠? 자, 자, 이러면 몰라요? 이러면 몰라요? 원투. 원투에서 갈가먹기 내려찍고. 자, 한 방. 자, 일단 벽인데요. 벽으로 몰아붙인 건 레인인데요. 자, 동그라미에서. 간다! 오렌지가 잡네요. 한 방. 신중전. 자, 간다! 이걸 야, 야. 이걸 아, 피어들이네요 레인. 역시 네. 대단합니다. 나 레인 선수 지금 방금은 야. 처음에 제가 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수가 안 보낼 실수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잘 메꿨고 경험의 차이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자, 지는 하단과 네. 어퍼가 강한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껴뒀던 하단을 마지막에 한 번 썼거든요. 그렇죠. 날아갈 수는 척하고 잔심 기술에서 빠져서 하단 걸기를 썼는데 예, 조금 생각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황을 꿈에서도 꿨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횡신 차이 예, 각이 약간 벗어났어요. 자, 정말 말 그대로 혈전이었지만 네. 결국에는 낮은 스페셜티가 8강으로 가네요. 야, 그렇죠. 승자전에 올라갔죠. 야, 승자전으로. 네, 승자전. 벌써 8강으로 보낼 뻔했네요. 네, 네, 정말 그 정도의 긴장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네. 예, 유력히 졌었고 아, 리버트 팀 강한데요. 이거 생각 이상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쉬운 팀은 아니고 뭐 마지막에 나왔던 오렌지 선수라던가 뚜홍 선수가 워낙 예선전에 명경기를 많이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많은 팬 여러분들 기대냈는데 네. 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에서 앞발차기 규칙과 비슷한 그 모션이 나왔고 바운드를 왜 안 쓰키나 의아했습니다. 한 방을 노렸었는데 그게 진짜 각도가 안 맞으면서 레인 선수의 그 예. 마지막 침착함.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 두 팀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제 하우 팀과 기적은 아니고 미라클 팀이거든요. 두 팀의 면면 짚어드립니다. 네. 자, 하우 팀은 역시나 뭐 하우가 주축으로 가고 있는 하우 팀, 그리고 대자비 선수, 투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들의 문제점이라면 정말 이 방송 무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리버트 팀이 보여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하우 선수가 그게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예,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팀이 하우팀이죠. 정말 뭐 제자비 선수나 투원 선수도 온라인상에서는 뭐 대단히 유명한 네. 또 선수들인데 그렇죠. 자 예선전 경기는 아직 봤을 때는 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어떤 흐름을 하우 선수가 잘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자 이를 상대하는 기적을 하는 미라클 팀이 2회 연속 진출이란 말이에요. 2회 연속 진출이고 멤버도 같고요. 좀 단단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팀이 한번 겪고 난 후에 예, 당시에 1987 팀을 잡을 뻔했습니다만 아쉽게 졌었고 그 다음에 결승력이 강해졌고 리리만 선수가 정말 강해졌고 내 선수 여전하고 물만선 선수도 한 방이 있는 그런 타입. 워낙에 또 리리만 선수가 최근에 또 이제 기량 향상이 네. 있으면서 그렇죠. 약간 전력이 좀 보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하우팀이 강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만 테킹크리시 무대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말 UPS의 등장인데 네. 철권을 좀 알고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실만한 그런 네임드들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절대 B그룹이 약한 게 아니고 이번 매치업이 시사는 바에 적은 게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지금 리볼트팀의 경기력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상대적으로 하우팀이 유리하다는 그런 방심의 틈을 기적은 아니고 미라클팀이 노리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기에서 살아남아야만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패자전에 내려가는 리볼트에서 경기를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절대로 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두 팀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팀이 살아남아서 승자전으로 갈지 현지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립니다.